gotta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데뷔 27일차 되던 날 박선의 러브게임에 함께했던 네 정말 주목받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실력파 락밴드로 데뷔 2년 4개월 만에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꽉 채운 정규 1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엑스트리미 히어로즈의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heroes. 안녕하세요, 엑스트리미 히어로즈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트리미 히어로즈의 정수입니다. 아, 정수. 오, 빨랐어요. 네. 빨랐어요. 그냥 우리 리더지. 예. 아, 좀 주현이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트리미 히어로즈 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테리 히어로즈의 건일입니다. 예. 네. 아니, 제가 가장 잘생긴 멤버 하자마자 손을 딱 뻗치면서 타이밍을 우리 어떻게 딱 바로 넘기셨어요? 아, 저는 저희 멤버들이 진짜 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네. 정수 씨가 더 잘생겼다, 주현 씨보다. 아, 사실 뭐 아닌가 봐요. 그거는 그 둘이 이제 뭐 이제 네. 근데 이제 뭐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 해야 되겠지만 제가 네. 딱 느끼기에는 정수 씨한테로 방향을 주는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어땠어요? 아, 그럼 저희 리더 형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든 네. 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네. 네. 여기서 주현 씨는 아무 말을 안 하네요. 둘 다 형들이라 가지고 제가 느끼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아니 데뷔 27일차 때 러브게임 방문했던 거를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네. 기억합니다. 아, 그때 정말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27일차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맞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땠어요? 진짜 속으로 덜덜덜 떨면서 맞아요. 겉으로 아닌 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그때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 권일 씨는? 저는 사실 근데 그때가 정말 신인이다 보니까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할 때거든요. 예. 그래서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때 제가 입었었던 옷하고 정수가 입었었던 옷까지 기억나죠? 네네네. 맞아. 그때 이제 또 선배님 뵙겠다고 한껏 코트 입고 꾸미고 오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정말 너무 내추럴하게 반팔 티셔츠에 청자켓에 정말 프리하게 오늘 네네. 이렇게 다시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정규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아, 그때 방송할 때는 언제 정규가 나올까 너무 이제 까마득한 일이어가지고 네, 근데 맞죠. 드디어 예 10곡을 꽉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어땠고 또 방송이 이미 시작됐잖아요. 지금 음악 방송이 네, 시작됐는데 네. 활동해보니까 어떤지 네. 소감 좀. 네, 우선 첫 번째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진짜 저희 엑디지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네. 저희 진짜 피와 땀을 담아가지고 만든 앨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또 저희 이 보컬 멤버 네. 메인 보컬 두 친구가 또 보컬 디렉을 보면서 정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던 진짜 곡입니다. 대박이야 이번에 네. 대박이에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대단합니다. 뭐 저는 이제 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니까 뭐 정말 그 톰보이 막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 이렇게도 음악이 바뀔 수 있나? 막 너무 예. 아, 이게 메인 보컬들의 아유, 또 찾아봐 주셨군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네. 드럼도 봤어요. 아~ 항상 놓치지 감사합니다. 않아. 예. 다행이다. 센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예, 엑디지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 전곡에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주제를 잡아봤는데 과거에 사랑받았던 싱어송라이터는 누가 있고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는 누가 있나? 크로스 차트로 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추억의 싱어송라이터부터 시작합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B1A4의 메인 프로듀서 진토벤
진영 이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7위 차지했습니다. 비욘드 4 잘 자요 굿나잇 틀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 중에 머리 닦기만 하면 바로 자는 멤버 누굽니까? 아, 바로 이거는... 눈앞에 있습니다. 어? 어, 정말요? 아니에요. 닦기만 해도 자는 멤버 따로 있어요. 어, 누구야? 혹시 그 친구인가요? 제 강원이라는 네. 멤버가 따로 있는데 아, 그 야. 친구는 진짜 머리만 대면 바로 잡니다. 아, 맞아. 너무 그쵸. 진짜 그 두 분이 투탑이네요. 아, 투탑인가요? 네, 네. 네. 투탑이네. 맞아요. 야, 그러면 잠꼬대 좀 심한 멤버 있나요? 아, 잠꼬대는 그 오드라는 멤버가 네. 또 굉장히 심합니다. 아, 야, 이게 네. 어떤 잠꼬대 주로 음악적인 잠꼬대를 하나요? 아, 음악적이었나요? 주연씨 어땠죠? 여름에 이제 덥잖아요. 네. 이제 여름에 더운데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아, 그럼 음악적인 게 아니네요. 어, 근데 심지어 음악적인 잠꼬대도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그날 유독 노래를 많이 불렀던 네. 연습했던 노래였는데 네. 자면서 자꾸 그 노래를 흥얼대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네. 그게 연습이 맞아.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막 부르는데 그 노래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주현 씨가 듣기에? 정도로 어. 정확하게 불렀어요. 아, 그게 또 그 팝송이었잖아요. 팝송이었죠. 오, 네. 근데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요. 야, 정말 멤버들의 스트레스가 이게 자면서도 음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화가 막 났을 때 그때는 그 잠꼬대 내용은 뭐였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정말로 더워서 나 더워 하면서 어.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선풍기를 한 대 더 좀 돌려주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예. 아, 그리고 우리 비욘드 4가 원조 초통령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현 씨가 초등학교 때 좀 남다른 이력이 있어가지고 예, 요거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어, 굉장히 제 입으로 하긴 부끄럽긴 한데 네.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역사 동아리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역사 동아리로 제가 맡은 이 한 그 뭐라 해야 되나 역사적 흔적을 네. 소개를 하는 그런 큐레이터를 한번 담당하긴 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암기했던 것들은 지금도 기억이 좀 나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에이, 나잖아요. 아니야.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 군데서. 지금 사실 기억이 드문드문 나긴 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입력되어 있는 게 많아서 다행인 거죠. 그쵸, 그쵸. 예, 예, 그래요, 그래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잘해주셨다. 그럼, 난 알죠. 아, 예. 자,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7위 공개합니다. 스스로 장래의 영광로라 부르는 당찬 밴드. 사시나무 같은 다리를 유지하며 밴드의 덕목을 야무지게 지켜내는 낭만파 밴드. 아이돌 밴드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대표 G세대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타이틀곡입니다, 여러분. 예. 네, 곡 느낌이 예전과는 좀 달라져가지고 제가 어? 오? 이래서 했었어요. 아, 네. 어, 예. 그리고 제목도 맞아요. 웬일로 또 한글 제목을 그렇죠?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좀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아, 우선 일단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이 곡이 멜로디하고 이제 트랙이 먼저 완성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곡에는 정말 좋은 가사가 붙어야겠다 해가지고 아. 멤버들도 많이 써보고 또 이제 외부 작사가 분들한테 많이 받아보기도 했는데 진짜 수백 개를 받아봤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준한이라는 친구가 네.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아. 이라는 키워드로 딱 하나를 써가지고 네. 보냈는데 그게 이렇게 아, 채택이 돼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는 첫 정규지만 또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또 신경도 많이 쓰셨고 예. 그래서 이 음악이 지금 이 계절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이때 진짜 막 차 타고 달리거나 지금 날씨에 너무 좋은 음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주현 씨가 넣어가지고 아니 근데 보통은 카트가 넘어갈 법도 한데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긴 카트를 주셨더라고요. 자, 본인이 그렇게 네. 길게 카트가 올 때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준비할 때 좀 떨렸어요? 설렜어요? 사실은 떨림도 있긴 했는데 네. 좀 설레는 게 컸습니다. 야, 어떤 면에서 설레요? 뭔가 이 처음에 도입이 네. 제 파트잖아요, 또 노래도. 중요하죠. 그 파트에 이제 그
뭐든지 도입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그럼요. 그 이제 대미를 장식한다 예. 시작을 그걸 연다는 생각으로 딱 예. 이제 그 설렜던 마음이 컸던 것 그래요. 같아요. 내가 이 앞부분을 이 예. 음악을 잘 살려보리라. 그쵸. 그 눈빛으로 엄청 잘 살려주는데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뮤비를 보고 리액션 하는데 예. 한 명 한 명씩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을 꼽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장면을 꼽았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 뮤비에서 끝났다. 예. 이 장면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이라이트다. 맞아요. 예. 정수 씨 장면이 나갔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장면은 살짝 부끄러웠을 것 같은 게 왜요? 왜? 제가 뮤비에서 조금 파격적인 의상을 의상, 입었어가지고 예, 처음에 그 의상 딱 보고 좀 놀랬어요? 굉장히 놀랬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소화하지? 예. 많이 고민해서 예. 운동을 열심히 했죠. 어, 그거 다 소화했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아 그럼요. 네. 아. 박수 쳐드리고 아 그럼요. 그 막 도심에서 이제 뮤비 뒤쪽으로 가면은 아, 막 맞죠.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맞아요. 막 네. 연주와 막 이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장면들이었는데 네. 그 촬영할 때 혹시 비하인드 있어요? 그때가 이제 거기가 강남역이거든요. 그쵸? 이제 강남역 아마 한 10번 출구 앞이었나? 아, 거기였는데 사람이 엄청 새벽에 해서 괜찮았어요? 네, 새벽이어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비가 그게 인공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맞으면서 하는데 일단 사실 추울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열심히 네. 와 오히려 이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예.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멤버들 덜덜 떨고 있는데 네. 김이 막 나던데 맞아요. 김이 나고 있는데 네. 아,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아, 독하네. 네. 아, 권혜는 끄떡 없이 버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추위와의 싸움이 힘든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악기는 어떻게 그 악기는 다 망가지죠. 그래서 그거 네. 그 촬영을 네. 할 용도로 그쵸. 따로 이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 네. 그래야 되겠죠. 살릴 수가 없죠. 사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네. 예, 뭐 우리가 아직 빌런즈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아직 오픈하지 않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 뭐 제일 고생했던 씬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에 아 그거는 잘했어요? 어떤? 그 위에 천장을 막 밀잖아요. 아~ 밀고 막 맞아요. 기어 올라오잖아요. 아, 맞죠, 맞죠. 네. 그때 촬영에 NG가 안 났는지. 사실 그 촬영에 NG라기보다는 네. 컷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아, 맞아, 맞아. 여러 방향에서 네, 방향도 많이 찍고 감독님께서 예. 뭔가 조금 느낌을 다르게 많이 요구를 해주. 셔가지고 예, 예, 예. 되게 힘든 척도 해보고 아니면 우리끼리 좀 귀엽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예. 했다가 그렇게 좀 멋있게 뮤비가 나왔었죠. 아 그러면 힘드셨겠는데 여러 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씬을 위해서라면 뭐 몇 예. 번이고 그렇죠. 다시 찍어야죠. 아 정말 너무 힘들어. 원일 씨.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진짜 예. 힘들 수가 있어요. 예. 뮤직비디오 할 때 예, 주현 씨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습니까? 저는 사실 그 강남역 촬영 씬이 그럼. 제가 추위에 약해가지고 그쵸. 많이 힘들었었는데 예. 근데 권일이 형이 예. 진짜 신기한 게 예. 개인 씬도 이제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걸치는 멤버들은 예. 촬영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예, 예. 그럼 비를 계속 맞아야 돼요. 그렇죠. 와. 건일 형이 계속 걸쳐가지고 와, 정말 최고다. 6번을 찍는데 야 이거를 상을 줘야 되겠네. 진짜. 아, 진짜 왜냐면 개인 컷인데 그러면은 멤버당 다 걸렸던 거잖아요. 맞죠. 네. 박수. 아, 진짜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를 알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이제 점점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건희 씨 얼굴이 이제 드럼 장면에서 얼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척해진다. 수척해진다거나 그 디테일한 걸 여러분이 좀 딱 집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6위 공개합니다. 컴백과 동시에 음원 차트를 휩쓴 대한민국의 대표 싱어송라이터 빅뱅의 지드래곤이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6위를 차지했습니다. 빅뱅의 지드래곤이고요.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6위 공개합니다. 아이들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낸 실력파 프로듀서 아이들의 소연이 요즘 싱어송라이터 6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의 텀버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짧게 이야기했던 이 곡을 정말 락 버전으로 커버를 한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진짜 그거 보면서 앞으로 이 정도 역대급 커버곡이 나올 수 있을까 맞아요. 생각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주현 씨, 네네. 어우, 칼을 무셨던데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화끈하고 연습 많이 했어요? 아, 그 파트 하나가 솔직히 저는 이 곡의 거의 색깔이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파트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 많이 했어요. 목에 피를 토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진짜 피 토할 만해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다가 불후의 명곡에 금지된 사랑. 아. 야, 그 김경호 선배님 앞에서 그 노래할 때 마음은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예. 선배님이라고 예. 여기저기서 막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그랬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이제 금지된 사랑을 예. 할 수 있는 김경호님 편이다. 예. 바로 달려갔죠. 아. 투어 중이었는데 예. 도중에 이제 바로 달려가고 네. 굉장히 떨렸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행복했어요. 예. 그분 앞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영광이니까 네. 그 기회에 행복했죠. 진짜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는데 거기서는 사실 또 다른 매력으로 정수 씨가 정말 아, 너무 큰 활약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연습할 때 좀 어떤 걸 신경을 쓰셨는지. 사실 이제 제가 목소리의 음색이 이제 금지된 사랑을 떠올렸을 때 정말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 네. 역시도 그래서 네. 아, 이 오히려 이 나의 목소리 장점을 좀 살려보자라는 예. 느낌으로 아예 다르게 접근을 해서 예. 살짝 저는 이제 그런 저희 목소리의 소년미를 최대한 강점으로 이끌어내야 돼 네. 여기서 파워풀함을 보여드리자라고 예.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성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왜냐하면은 주현 씨는 이렇게 할 줄 제가 알았지 사실은 예 알았는데 여기는 정말 오. 그죠. 이거 완전 정수의 반전인데? 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불후의 명곡의 금지된 사랑,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5위 갑니다. 몸치도 흥신흥왕, 춤신춤왕으로 만드는 레전드 가수 싸이가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5위 차지했습니다. 싸이 예술이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싸이가 이제 버클리 음대 출신인데 네, 우리 건일 씨도 버클리 음대잖아요. 네. 이제 버클리 음대야 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예요? 아, 가장 많이 듣는 예. 질문이라면 예. 버클리 음대는 학식 맛있는 거 나오냐? 오, 궁금하다. 네. 오, 어때요? 뷔페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텔 조식 스타일로.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맛있는 뭐 이것저것 취향별로 골라 먹을 수 있고 뭐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만족해요? 굉장히 만족하며 다니다가 근데 한 학기 정도 그것만 먹다 보면 물리더라고요. 그래, 이게.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죠. 네. 아무리 좋아도. 맞아요. 아, 그런 네. 아니요, 근데 JYP 그 밥은 아직도 집밥. 잘 집밥. 잘 집밥은 근데 진짜 아직도 저는 잘 되고 맛있어요.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 사실 저희가 JYP 아티스트 분들 가운데 예. 조금 집밥 많이 먹는 아이돌이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예전에도 많이 그 항상 연습실에 엑스트림 히어로즈가 있다고 많은 그 JYP 아티스트들이 와서 얘기했었어요. 예. 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자주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네, 뭐 항상 이제 메뉴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네. 늘 그냥 새롭게 먹는 느낌이라서 그쵸? 꾸준히 먹고 있는 거 네네. 맞아요. 아니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한국 아티스트 최초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액티즈도 데뷔곡으로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2위에 진입했잖아요. 사실 데뷔곡이 그렇게 진입을 했을 때 그때 뭐 좀 아무것도 또 몰랐을 신인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사실 그때 이제 또 지인들한테 데뷔 축하한다는 소식과 함께 예. 빌보드 들어간 거 정말 축하한다는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사실 그때는 이게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그쵸, 느낌이 안 와요. 네.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와, 우리가 데뷔 때부터 정말로 큰 걸 잃었었던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주목받는 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7일 만에 만났잖아요.
별로 없거든요. 데뷔하자마자 27일 만에 예, 별로 없어요. 아유, 예. 자,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5위 공개합니다. 아, 본인들만의 줏대 있는 노래로 또 이제 빌보드까지 입성한 글로벌 케이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스리라차 방찬, 창빈, 한이 요즘 싱어송라이터 5위 차지했어요. 스트레이 키즈 매니악이 흐르고 있고요. 세 분의 춤 잘 봤습니다. 예, 제가 펄트쇼에서 정수 주현 씨가 커버한 건 봤는데 아, 오늘 건일 씨의 또 느낌을 보게 됐네요. 아이고. 예. 아이고. 이 곡 듣고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4부에서 예,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엑스테너리 히어로즈의 건일, 정수, 주연 세 분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엑스테너리 히어로즈 러브게임 혹은 엑스테너리 히어로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이 아, 항상 여기 와서 예,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 세 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줬었고 정말 뭐 창빈 씨는 막 진실된 진짜 음악을 하는 친구다. 엑디즈는 그래서 너무 자기는 사랑한다 막 이런 멘트 막 했었거든요. 아, 네. 예, 많은 멤버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번에 앨범 나오고 이 정규니까 또 스키즈 멤버 중에 뭐 연락 온 분 있어요? 사실은 또 이제 진짜로 어제 네. 어제 한이 형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아 우리 스리라차 예. 와 야 주현아 이번 앨범 장난 아니다 너무 예. 좋다고 막 역시. 칭찬을 아끼질 않았었어요. 정말 힘이 나잖아요. 심지어 이제 또 회사에서 자주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들이 예. 특히나 뭐 필릭스 형이나 예. 승민이 형 네네. 그다음에 찬이 형 뭐 창빈이 형 예. 자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네. 아 너네 너무 멋있다고 음악 너무 좋다고 맞아. 승민 씨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이 팀에 대해서. 예, 러브게임 왔을 때. 예. 아니 그래서 예전에 건일 씨가 네. 롤모델이 스리라차 그죠? 네, 거기 찬이 형을 네. 되게 롤모델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 아, 지금 그래도 네, 가끔 연락을 하고 있긴 오. 했었는데 요즘은 오. 연락을 못 한 지 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월드 투어 다녀오시고 해가 중간에 그렇게 투어가 끼면 네. 네,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형 잘 지내고 계시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개인 문자 남길 걸 여기다가 여기다가 끝나고 이거 끝나고 한번 네, 남겨보겠습니다. 아,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네. 예, 항상 여기는 이제 또 그 뭐 같은 회사 소속 식구를 떠나서 서로의 애정이 너무 보여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스키즈하고 뭐 챌린지나 이런 거 혹시 계획 없어요? 어떻게 돼요? 챌린지 계획은 어떻게 돼요?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보통 저희가 이제 밴드다 예. 보니까. 네. 딱히 막 댄스 챌린지를 만들고 있진 않고요. 네네. 그냥 뭐 저희끼리 귀엽게 할 수 있는 네. 챌린지 정도는 이번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제목 자체가 항상 이제 엄청 세고 영어였지만 이번에 어부바잖아. 맞아요. 네. 이번 거 좀 재밌게 좀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멤버들끼리만 하지 말고. 아, 그래서 어부바 네. 챌린지를 만들긴 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첫 번째 초기를 만들어 주시고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수정을 거쳐서 하긴 했었거든요. 우리 댄스 턴제. 아니 그렇게 막 수정을 많이 거친 건 아니에요. 우리 댄싱 킹 해줬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저희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챌린지가 너무 이제 붐이다 보니까 맞죠. 이제 음악 네. 방송 가실 때 이제 후배들하고 인사하면서 많이 좀 나누거든요 영상을. 맞아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많은 후배들과 아니 또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쉬운 버전 만들어 주셨다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챌린지 예, 영상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4위 공개합니다.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4위 차지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 자리 피해본 적 보내지도 못할 피해 에픽하이 4위고요.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4위 공개합니다.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역주행 신화로 20주 동안 음원 차트를 휩쓸었던 음악 듀오 멜로망스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4위 차지했습니다. 멜로망스 선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권일 씨, 정수 씨 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왜 한숨을 쉬어요? 아, 추억에 살짝 물든 이제. 그치. 근데 그 축가 부르는 게 엄청 떨린다고 하던데. 아, 정말 떨렸습니다. 그게 무대보다 그때. 훨씬 떨린다는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무대보다 훨씬 떨렸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떨린다는 거예요? 아, 뭔가 이제 저희의 무대가 아니라 예. 그 결혼하시는 분들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무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괜히 잘못해서 폐를 끼치진 않을까 하는 맞아, 마음이 맞아. 굉장히 긴장이 아니, 되더라고요. 왜 메인 보컬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 아 그랬지만 그래도 예.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했죠. 아니 맞아요. 근데 정수 씨가 이렇게 떨렸으면 권일 씨, 권일 씨는 뭐 어떻게 해? 다리가 덜덜덜. 진짜. 심장. 다리도 덜덜 떨리고 이게 너튜브에 어떤 분이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거 보시면 제 목소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너무 떨렸어요. 네. 맞아요. 네, 아. 진짜. 제가 또 누구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축가를 한다는 게 처음이다 아, 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보컬 멤버도 아니다 아닌데, 보니까 아닌데 그렇죠 누구 앞에 이렇게 아니 그리고 항상 이 드럼은 뒤에서 마, 이렇게 맞아요. 딱 지켜주는 역할인데 앞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떨리죠 네, 많이 떨렸습니다 네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그 영상이 여러분 많은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 정말요? 그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예 축가 영상이 있습니다 예, 김민석 씨가 양꼬치 112개인가? 예 우와. 하고도 다른 음식을 또 오더해서 먹는 예 이게 긴장한 대식자로 유명하거든요. 와. 우리 액티즈에는 대식자 멤버 누구 있습니까? 사실 저희 액티즈에 독보적인 네. 대식가가 네. 있는데 네. 주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먹장으로 일단은 네. 공개적으로 되게 알려진 거는 준한이나 네. 오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비공식 먹장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희 오른쪽에 있는 네. 정수영입니다. 아, 제가 먹장인가요? 원래 먹장들은 잘 몰라 자기가 네. 먹장인지 제가 그러니까 과거의 먹장이었다고 합시다 왜냐면 아, 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네. 이제 많은 다이어트와 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럼 한참 잘 먹을 때는 뭐 이제 학생 때 네.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네. 이렇게 하면 그냥 가볍게 식사 6차 정도 네? 그러면 6차 정도면은 라면을 6개는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요? 네. 한 번도 도전은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보통 한 음식을 오래 먹는 것보다 네. 여러 가지 네. 음식을 쭉 먹는 걸 이어서 좋아해가지고. 이어서 6차까지? 네. 와. 아, 그 요즘에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네. 해본, 그럴 기회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맞아요. 네. 소식자 누굽니까? 우리 액티즈의 소식자. 우리 액티즈의 소식자는 아, 이제 주현이와 네. 가온이라는 친구인데. 네. 네. 입이 짧아요? 아, 입이 짧죠. 네. 네. 되게 실증이 빨리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예. 먹다 보니까는. 아, 그러니까 걸그룹 다리처럼 정말. 아니 이제 저렇게 근데 하체가 가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배에서 또 힘이 나오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고 그렇게 소리는 내는 거죠. 그렇죠. 최대 효율을. 그러니까 거죠. 최대 효율입니다. 인정입니다. 네. 인정.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3위 만나볼게요. 거기 있어. 그게 나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한 소절만 들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 시대 최고의 발라더 성발라 성시경님이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3위 차지했습니다. 아 우리 정수 씨 음악 또 한 소절만 들어도 한번 불러 이 위에 얹어서 불러주세요. 얹어서. 아유. 이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오
야,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 받고 있는 곡 너의 모든 순간입니다. 네, 성시경 씨가 너튜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먹을 텐데 그죠? 이게 이제 큰 사랑 받으면서 맛집 줄이 점점 늘고 있는데 세 분은 어떤 편이에요? 줄을 좀 서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집으로 바로 우리 소식자는 바로 이동이죠? 저는 집에서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 저도 소식자인데 저도 바로 배달입니다. 저도 어때요 우리 먹장? 근데 저도 사실 막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바로 포기하고 이동? 네,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 그렇죠. 것 같아요. 권인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게 계획된 뭔가 오늘은 여기를 꼭 먹겠다였다라면 줄을 서서 먹는 편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보통 사실 뭐 딱 먹겠다 계획 안 하고 가는 게 또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야, 배고프니까 일단 딴 거 먹자. 그렇죠. 바로 가자. 네. 네. 성시경 씨가 DJ로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징 멘트가 잘 자요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박순의 러브게임이니까 여기는 제가 광고 넘기기 전에 잠깐만요 라는 멘트를 항상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보시고 건일 씨부터 예, 우리 빌런즈 잠깐만요 이거를 각자의 버전으로 좀 야.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런즈 잠깐만요. 주현 씨, 빌런즈 잠깐만요. 아, 이렇게 정수 씨, 빌런즈 잠깐만요. 오, 이렇게 야 그러니까 이게 점차 이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아유, 잘 들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3위 공개합니다. 아이돌의 아이돌, 아이돌의 뮤지션, 이름 자체가 장르인 대한민국 대표 밴드 데이식스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3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곡은 뭐 난리 났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데이식스는 음악을. 너무 그죠? 좋아요. 웰컴 투 더 쇼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직속 이제 선배라서 좋은 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좋은 점. 아, 네. 저 하나 있습니다. 네. 도훈이 형님이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네. 가끔씩 낚시해서 잡으신 이제 생선을 먹으라고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최고네요. 네. 그러니까 밴드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고기를 내가 생선을 싱싱한 걸 먹을 수가 있다. 네, 아니 맞습니다. 이것도 최고의 장점이죠. 이 만나면 음악 얘기를 주로 해요. 아니면 음악 왜 다른 얘기를 주로 하게 돼요? 어때요? 그게 장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뭐 녹음하는 장소나 그럴 때 이제 가끔씩 만나면, 만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음악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뭔가 좀 사석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제 서로 그냥 뭐 하냐 쉴 때 그러면서 이제 뭐 노는 얘기도 게임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도훈 씨는 낚시 얘기 할 거고 세 분은 주로 뭐 어떤 컨텐츠로 얘기하게 돼요? 그럼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많이 못 해가지고 예전에 성진 형한테 쫄랐던 적이 있죠. 저 차 타고 바다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직 못 갔어요. 성진 씨. 근데 사실 중간에 뭐 맞아요. 많이 바빴고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형도 바빠가지고. 예, 성진 씨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우리 바다 한번 갑시다. 아니 여행을 좋아하면은 월드 투어 갔을 때 진짜 행복했어. 그쵸. 네. 예, 많이 몸은 힘들어도. 몸이 힘든데 사실 그 행복이 살짝 몸이 피곤함을 이기는. 예. 그래가지고 아직도 뭔가 투어하면 되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네요. 아니 가장 인상적인 도시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줘요. 도시 네. 일단 저는 그 첫 도시 네. 저희가 보통 파리에서 시작을 네네네. 했거든요. 근데 딱 내리자마자 일단 굉장히 한국과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뭔가 그런 분위기에 되게 매료가 돼가지고 와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되게 멤버들이랑 같이 추억도 많이 쌓고 풍경도 많이 보고 했던 기억이 나죠. 그냥 파리는 전 세계인들이 정말 뭐 자주 가는 관광지라서 그다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예, 주현 씨는 어떻게 해? 너무 피곤해서 숙소에서 많이 좀 주무시고. 정답입니다. 예, 많이 뭐 다녀도 제대로 못 봤어 우리 주현 씨는. 예, 그죠. 저희가 공연을 하러 간 거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컨디션 관리를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저는 이제 숙소에서 컨디션 관리 하는 중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사실 둘 다 맞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도시 어딥니까? 저요. 근데 저도 신기했던 게 파리였어요. 거기가 이제 가온이랑 둘이 비행기 타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파리 어떻냐 가봤다길래
하늘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 거짓말 치지 마라. 그렇죠. 하늘이 다 똑같지. 네, 하늘이 다 똑같지 했는데 갔는데 진짜 다른 거예요. 네, 다르죠. 신기했어. 그래요. 그런 도시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건일 씨는 버클리 다닐 때 예, 그 느낌이 좀 알잖아요. 알죠, 예, 알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뭐 파리와 뭐 독일과 어땠습니까? 저는 밀라노가 이제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제 그때 저하고 정수하고 오드가 그 밀라노에 있는 어떤 대성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올라가 봤거든요. 딱 해가 지는 풍경을 그 대성당 옥상에서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네요. 네. 언젠가 꼭 한번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좀 등영상 찍어 놓으신 거 있어요? 네, 있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는 그런 장면의 뮤직비디오 너무 멋있을 것 정말 같다. 정말요. 네. 이제 다음에 올 땐 진짜 권일 씨의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장소를 여러분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2위 공개합니다. 길을 지나는 어떤 날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 또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넬스러움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대표 밴드 넬의 김종환이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2위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싱어송라이터 2위 넬 김종환이고요. 계속해서 요즘 싱어송라이터 2위 공개합니다. 컴백과 동시에 초동 신기록 달성 중인 글로벌 K-POP 그룹 세븐틴의 우지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2위를 차지했어요. 세븐틴의 음악의 신 흐르고 있습니다. 우지 씨는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작곡가라고 해야 될 만큼 진짜 곡을 너무 많이 맞아요. 쓰고 그 쓴 곡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막 붐붐 같은 경우는 간장게장 먹고 나오다가 신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 데 영감 받아가지고 붐붐 뭐 이런 곡도 만들었대요. 근데 그 곡도 큰 사랑을 받았고 세 분이 이번에 정규 준비하면서 예, 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디서 주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영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가사나 뭐 하여튼 어디서 그래서 뭐 메모했다거나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여섯 명이 다 같이 곡 작업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두 친구가 특히 이제 또 보컬 멜로디 메이킹에 거의 그냥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멜로디를 만드는 걸 보면 아 그동안 뭔가 쌓여있었던 그 감정들을 그 곡 작업하면서 그냥 이렇게 싹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래요. 어떻게 작업실에 좀 딱 집중해 있을 때 더 작업이 잘 돼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생각나는 걸 갖다 쓰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좀 원체 가만히 있는 걸 사실 좀 힘들어해서 좀 저 많이 서성이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서성이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전 서성이진 않고요. 할 때는 뽀악 하고 빨리 쉬고 해서 되게 빠르게 하는 작업을 선호하긴 하죠. 그래 그런 게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 그럼 우리 건일 씨의 작업 스타일은 어때요? 저는 이제 보통 혼자서 막 트랙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진짜 빡 집중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집중해서 빡 하고 또 쉴 땐 또 여행 가고 딱 쉬고 그쵸, 좀 이런 그쵸. 스케줄이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이번에 첫 정규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아니 20분 만에 막 완성된 곡 그 곡이 뭐예요? 아, 그게 바로 저희의 5번 트랙 Money on My Mind라는 곡인데요. 네네네. 그게 진짜 저희의 최애곡 중 하나거든요. 너무 신나거든요 이게. 아니 근데 어떻게 20분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곡을? 저도 신기했어요. 그게
멤버들 중에 이제 주현이랑 준환이가 네. 네. 이 그 트랙 먼저 준비해 오신 그걸 듣고 와 그냥 갑자기 짜자자자작 멜로디를 막 뱉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거의 다 쓰였어요. 네. 그대로 수정 없이. 네. 네. 야. 그게 사실 진짜. 메인 곡 작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네. 원래 이 곡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날 다른 걸 끝낸 다음에 네. 어 야 시간 남았는데 아. 야 그냥 뭐 괜찮은 스케치 된 거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놀아볼까 네. 했는데 놀기 시작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20분 만에 어 그럼 2절은 이렇게 가자. 네. 어 약간 브릿지는 여기서 브레이크 네. 넣고 3절은 기타 솔로 나오면서 마무리하자. 네. 해가지고 싹 나왔는데 이렇게 앨범에 실리기까지 됐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놀이로 한 정말 이 맞아요. 곡이 이렇게 또 큰 사랑을 받게 될 줄이야. 예, 여러분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맞아요. 막 머리를 싸매고 만든 곡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아. 놀듯이 20분 만에 완성된 곡이라서 왜냐면 좀 스타일이 빡 집중하는 예 그런 작업 스타일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그 20분의 작업이 정말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1위 공개합니다.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내 귀엔 너밖에 안 들려 너 내 맘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Baby girl you're the only one for me 난 너뿐이야 춤과 끼 노래 실력으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올라운더 이제는 JYP의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님이 추억의 싱어송라이터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노래부터 작사 작곡 연기까지 수식어가 필요 없는 대한민국 대표 올라운더 아이유가 요즘 싱어송라이터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와우. 오늘 세 분 네. 네, 어떠셨어요? 와우. 오랜만에 저하고 방송했는데 벌써 마무리라니 그러니까 믿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 27일째 왔을 때랑 예. 정수씨 그때도 사실 벌써 끝났다니라고 예, 했던 예, 것 같은데 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뭔가 그때 긴장감은 확실히 없어져가지고 아, 네. 선배님과 뭔가 조금 더 친해진 느낌으로 맞아요. 방송을 해서 하다 보니까 즐겁게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주현 씨는 저하고 첫 만남이었는데 네네. 오늘 어땠습니까? 사실은 예.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예. 오늘은 내가 K해야겠다 하고 왔거든요. 예. 하고 왔는데 아 오늘은 살짝 왜? 아쉬워가지고 아, 왜요?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살짝 아쉽습니까? 예. 아 네, 아, 오늘 재밌었어요. 아, 저 너무 감사해요. 예. 건희 씨. 아 네, 사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고 뭔가 힐링되는 시간 함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첫 정규면 네. 오셔야죠. 맞죠. 아무리 월드투어가 중요하지만 첫 정규 때는 와야죠. 맞죠. 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네. 팀이 되기를 바라겠고 예. 이제 끝인사로는 카메라 보면서 아 참 그거 엔딩에 뮤직뱅크 네. 정수씨 엔딩에 뭐라고 말한 거였어요? 나 그 너무 궁금했어요. 아 보셨군요. 네. 그 이제 엔딩에. 저희 노래 가사 중에 네. 너라서 다행이야 라는 아. 이제 그 그런 가사 가 있는데 그 말 해준 거였어요. 네, 저희 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엔딩 때 했었죠. 아, 그러면 오늘 특별히 빌런즈 너라서 다행이야 하트로 마무리할게요. 하트로요. 자, 잘 맞춰주셔야 돼요. 카메라 네. 보시고 자, 앞에 세 분 다 해줘요. 네, 빌런즈 네, 자, 둘, 셋. 빌런즈 너라서 다행이야. 와,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워.